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엘소매 66번째 쇼핑 라이브 진행할 엘소매 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피곤한 월요일이 지나고 또 이제 하루가 지난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오늘 저희 엘섬에서 준비한 방송은 식탁 매트, 네, 두 가지 스페인 마리포사 두어 매트랑 네, 한국 도자기 브랜드 트위그 뉴욕 매트 두 종류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평소 궁금한 거 있으셨거나 뭐 제품 문의, 배송 문의 이런 거 언제든지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엘솜에서 굉장히 핫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식탁 매트인데요. 하나는 이제 스페인 마리포사 이제 나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정말 나비의 날개짓처럼 가벼운 실리콘 양면이에요. 더군다나 두어 매트랑 그리고 트위그 뉴욕 하나씩. 자세히 칼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알림 받기 쿠폰 설정하셔서 오늘 진짜 예쁜 제품, 네,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스페인 마리포사 굉장히 일단 칼라 압도적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마린 블루 칼라입니다. 정말 쨍한 파란색. 일단은 뭐, 식탁 매트 어머님 고객님들 진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리콘 재질이 굉장히 무난하게 다양하게 정말 다양한 제품에서 실리콘은 정말 좋은 재질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리콘 이렇게 가볍습니다. 140g.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다른 이제 회사의 제품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물론 실리콘 튼튼하고 질기고 찢어지지 않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자 무늬의 실리콘들의 그러니까 최절 안 좋은 단점이 먼지가 너무 많이 붙어요. 일단 식탁에서 사용하고 물로 한번 세척해서 탈탈 털어서 널어놨더니 물 얼룩 그리고 하얗게 낀 먼지들 때문에 아마 이제 사용 못 하시고 처박아 놓으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실 텐데요. 이 마리포사는 이렇게 겉 부분이 가죽 느낌으로 민자 무늬가 아니고 겉에 표면이 이렇게 가죽 느낌. 제가 지금 양가죽을 들고 있나 싶을 정도로 가벼운 소재의 실리콘인데도 불구하고 겉 표면이 이렇게 가죽 느낌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제작이 됐어요. 겉 표면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실리콘 재질이긴 하지만 이 가죽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또 두어매트 두 번째 장점이 양면입니다. 지금 마린블루 컬러 쨍한 파란색 보여드리고 있지만 뒷부분 이렇게 약간 파스텔 톤의 블루로 굉장히 양면으로 연출하시기에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쨍한 컬러는 화이트 식탁에 깔아놨더니 정말 포인트, 굉장한 포인트더라고요. 저희 그 엘섬에서 구매해주시는 고객님들도 저 컬러 너무 이게 쨍하지 않나라고 고민하셨던 고객님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물 받아봤을 때, 아, 괜한 후회를 했네. 이 망설임은 구매를 늦출 뿐. 네, 이렇게 예쁜 양면 컬러, 마린 블루 컬러로 보여드리고, 또 스페인 마리포사는 또 이렇게 각인을 깔끔하게 이렇게 마드리드. 예쁘게 양면으로 그것도 세심하게 양면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실리콘 재질의 최대 장점이 뭐냐? 영하 40도부터 영상 250도까지 견디는 굉장한 소재입니다. 이 실리콘 소재는 정말 다양하게 젖병이라든지 물병의 그 캡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우리 실생활에 정말 실리콘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소재인데요. 거기에다가 소재는 소재인데 이게 또 각종 승인 절차를 모두 통과한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안전한. 더군다나 그리고 저도 주부잖아요. 예쁘게 깔아서 밥 먹었어. 국물 막 흘렸어. 얼룩 졌어요. 그게 오염이 되고 보기 싫은 그런 매트는 사용이 진짜 불가하시잖아요.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근데 이거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탈탈 털어서 잠깐 널어 놓으시면 정말 새 제품처럼 이렇게 가벼운, 네, 두어 매트. 제가 너무 장점이 많아서 장점을 또막 설명드리느라 또 흥분했어요.
길이 43에 폭이 34나 됩니다. 이렇게 조약돌 모양으로 식탁을 예쁘게 연출하시라고 넉넉한 사이즈까지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40g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 지금 손가락 모양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보관도 이렇게 해놔도 자기 모양을 그대로 찾아주는 정말 양가죽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그런데 또 이게 위생적으로 또 좋은 이유가 열탕 소독 가능하거든요. 30초 넣었다 빼시고 탈탈 털어서 말리시면 세균 걱정 없이. 그리고 그것도 귀찮으세요. 전자레인지 30초만 잉 돌려서 잘 말려서 사용하시면 늘 새 것처럼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네, 마린블루 컬러 보여드렸고 궁금하시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컬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버터 화이트입니다. 버터 화이트. 아, 정말 우드 식탁이건 화이트 식탁이건 대리석이건 정말 이 컬러 한번 봐주세요. 이 제품 버터 색상 노란빛에 정말 진한 버터 향기가 풍길 것만 같은 버터 화이트. 뒷면은 화이트 색상입니다. 화이트 색상을 어떻게 식탁 매트로 사용하느냐 정말 의아해 하실 건데 간장도 부어보고 케첩도 부어보고 사이사이요 가죽 느낌 요 가죽 느낌 사이에 끼지 않나요?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제가 흐르는 물에 싹 씻어가지고 탈탈 털었더니 어디에 흘렸는지조차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새 것처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화이트 색상이지만 정말 너무 컬러 예쁘죠. 양면으로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도록 두화 매트 양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버터 화이트 컬러. 확실히 진짜 뭐 화이트는 때탄다 이런 좀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깨줄 수 있는 매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애쉬 그린 색상입니다. 애쉬 그린. 뒷부분은 이렇게 연두색에 가까운 진짜 조금 밝은 톤의 그린 컬러로 이렇게 지금 마리포사 매트 전체적인 모양 조약돌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정말 가벼운 소재 140g밖에 되지 않는 실리콘 소재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애쉬 약간 회색빛에 가까운 정말 이 컬러 한번 진짜 느껴봐 주세요. 너무 다르게 연출이 가능한 이 그린도 그린인데요. 저는 이 뒷부분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탁한 요런 컬러 정말 화이트 식기랑도 너무 찰떡이죠. 자, 어떤 식기를 올려놔도 예뻐요. 색상이 일단 그리고 두화매트 또 세 번째 장점 말씀드려야죠. 식탁에 깔아놔도 밀리지 않아요. 여기 밑에 한번 비춰봐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식탁에 깔아놓고 마구마구 밀어도 밀리지 않는 식탁 매트 솔직히 막 돌아다니고 하면 사용하기가 조금 꺼려지실 겁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밀려고 노력을 해도 착붙 완전히 붙었어요. 그 정도로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최고 장점만 모아 모아 거기다가 양면입니다. 양면 아무리 예쁜 식탁 매트도 매일 보고 매일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 지겨워요. 오늘 이분 얘기를 하셨는데 손님 오셨어. 네 분 보통 1800짜리 식탁에 네 장 정도 깔면 적당하잖아요. 다른 컬러 초이스 하셔서 앞뒤로 분위기 바꿔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 식탁 16년 썼거든요. 결혼할 때 사와가지고 진짜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져 다리만 부러지면 바로 교체하겠다 이 정도로 지겨운 식탁이 매트 하나로 네 가성비 좋게 체인지 되는 거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사용해보고 직접 끓는 물에도 넣어보고 전자레인지에도 돌려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모양 틀어짐 없고 찢어져서 못 쓰는 한이 있는 한은 진짜 반영구적으로 정말 질려서 보기 싫을 정도로 사용 가능하실 실리콘 소재의 두화 매트입니다. 양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에토프 모스라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먼지가 있어도 탁탁 털면은 이렇게 새 것처럼 에토프 모스 약간 진한 올리브색에서 톤이 더 다운된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한데요. 뒷부분은 이렇게 약간 베이지 톤이지만 조금 더 갈색 그러니까 약간 브라운 톤이 살짝 섞여 있는 굉장히 오묘한 색상의 에토프 모스 컬러 보여드리고 있어요. 43에 34cm로 굉장히 넉넉한 자갈 형태의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죠.
여기에 진짜 여러분 화이트 식기는 뭐 사진 각이죠. 바로 사진 각이죠. 어떤 커트러리를 얹어놔도 이렇게 예쁘게 DP가 가능한, 연출이 가능한, 정말 이렇게 예쁘게 사용해 보시라고 마리포사 두아매트 에토프 모스 칼라 보여드리고 있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정말 손가락이 다 비칠 정도로 얇은 요 소재가 식탁 밀림 방지해주죠. 위생적이죠. 너무 가볍죠. 관리 편하죠. 열탕 소독 30초. 그러면 세균 걱정까지 없어요. 솔직히 한식의 진한 이런 베이스가 장류, 김치류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진한 색상이잖아요. 그런 것들 흘리면 오래 놔두시면 당연히 이염이 돼요. 바로 물티슈 닦아내시고 흐르는 물에 솔솔솔 씻어내시면 어디에 흘렸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새 것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가성비 진짜 최고 두아매트 에토프 모스 칼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조금 이름이 어렵긴 하죠. 오트블루입니다. 오트블루. 아까 마린블루랑은 느낌이 또 굉장히 달라요. 마린블루는 쨍한, 정말 쨍한 파랑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정말 파스텔의 여리여리한 블루. 요런 톤 좋아하시는 고객님도 많으시죠. 저도 이런 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렇게 전체적으로 컬러 좀 보여드릴게요. 오트블루. 정말 이 파스텔 톤이 굉장히 예뻐요. 어떤 컬러든 이렇게 믹스하기에도 굉장히 무난한. 뒷부분은 이렇게 오트 색상. 약간 베이지 톤이지만 약간 밝은 톤이 섞여 있는, 네, 요런 컬러로 같이 연출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요런 마린 블루 컬러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같이. 지금 두 장인데 네장 느낌 나지 않으세요? 약간 두 장인데 네장 느낌처럼. 양면으로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짜 컬러 너무너무 예뻐요. 가볍잖아요. 그리고 관리 편하고. 끓는 물에 30초, 전자레인지 30초. 두아매트, 네, 오트블루 색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 다음이 또 제이드 민트. 또이 색상이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 진한, 정말 컬러 진하게 잘 나왔는데 뒷부분도 이렇게 살짝 민트 색상으로 포인트 확실하게 주고 있는 이런 민트 색상은 정말 우드 식기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예술입니다. 민트 색상, 이런 색상 어디 보신 적 있으실까요? 식탁 매트 저도 뭐 많이 사용해 보긴 했어요. 가죽도 사용해 보고, 라탄도 사용해 보고. 그렇지만 정말 실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칼라, 양면으로 된이 칼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드 민트 굉장히 인기 있는 색상입니다. 연출하시기에 그만이죠. 진짜 화이트 식기 얹어놓기만 해도 이렇게 포인트, 뭐 일반 유리 이렇게 얹어놔도 포인트. 정말 제이드 민트 인기 많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굉장히 무난한 색상입니다. 이렇게 먼지가 있어도 그냥 툴툴 털어내면 정말 새 것처럼. 차콜 그레이 색상입니다. 차콜 그레이 43에 34. 1인 식탁 구성하시기에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 매트가 좀 작으면 되게 생각보다 불편해요. 담은 것도 아니고 안 담은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한 사이즈인데, 요거 정말 많은 분들이 사이즈 너무 좋다 극찬하신, 네, 차콜 그레이 마리포사 진한 그레이의 뒷부분에 이렇게 연한 그레이로 통일감 있게 이렇게. 요거는 진짜 기본 아이템입니다. 차콜 그레이. 제가 그레이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 아이템으로 어떤 식탁에든지 어떤 색상과 매치하더라도 기본으로 잘 어울리는 요런 아이들은 정말 요렇게 포인트로 요렇게만 포인트를 주셔도, 지금 버터 화이트랑 같이 요렇게만 포인트를 주셔도 화이트 식탁에는 그만이죠. 정말 고객님들 선택하시는 요 컬러 선택하시는 요 감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로. 아, 어떻게 이렇게 믹스를 하시지? 그러면서 제가 방송 중에 은근슬쩍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정말 실용적이다. 그거보다도 매트 예뻐야 됩니다. 색깔 예뻐야죠. 뭐 기능, 실용성 다 좋아요. 예뻐야 돼요. 색깔 일단 너무 예쁜 차콜 그레이 색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리포사. 나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비의 날개지처럼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140g 정도의 가벼운
실리콘 소재. 네, 짜잔. 요거는 또 가을가을하는 캐롯 와인입니다. 캐롯 와인. 뒷부분 약간 버건디 컬러인데요. 약간 갈색빛이, 벽돌색 빛이 도는 와인 색상. 정말 얇은 양가죽을 들고 있는 듯한. 짜잔. 뒷부분은 또 이렇게 주황빛으로 포인트, 캐럿, 당근 색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주황빛으로 포인트를 주는데요. 귀염 뽀짝 쫑근님, 피자 도우 아닌가, 행님? 네, 맞아요. 진짜 피자 도우 제가 피자를 지금 돌리고 있나요? 진짜. 저또 흥분했어요. 너무 웃겨. 피자 도우처럼 진짜 가벼운. 아, 피자 먹고 싶다, 그죠? 저 피자, 갑자기 피자 먹고 싶다. 귀염뽀짝 쫑근님. 근데 너무. 네, 캐롯 와인 색상 소개를 해드리다가, 행님, 저 여잔데요. 아, 진짜 너무 재밌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정숙하고. 캐롯 와인 색상. 네, 요렇게. 너무너무 찰떡. 피자 도우 아닙니다. 실리콘 매트. 네, 요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 핑크 라벤더. 와, 정말 너무너무 아이디어 넘치는 또. 지금 이 뒤에, 지금 배경이 약간 보라 계열이다 보니까 이 정말 핑크 라벤더 더없이 예뻐 보이네요. 진짜로. 핑크 라벤더 정말 러블리한 저희 딸내미, 둘째 딸내미가 첫눈에 반했던 라벤더 색상인데요. 뒷부분은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핑크 색상으로 정말 여성 하는 요런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요렇게 진짜로 가벼운 느낌으로 쓰실 수 있는 핑크 라벤더 색상인데요. 라벤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뭐 불변의 진리죠. 요렇게 차콜 그레이 뒷부분 연한 색상이랑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하시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올해 또 색상이 약간 또 붉은 빛이 도는 네, 레드 계열의 색상이 지금 올해 컬러 톤이었는데, 그거에 진짜 조금 더 파스텔 느낌 가져가시라고 핑크 라벤더 색상으로 이렇게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핑크 라벤더 보여드렸고, 그 다음이 아이펌킨입니다. 아이펌킨. 늙은 호박 색상이라고 하죠. 약간 주황빛이 도는, 약간 살구빛에 가까운 늙은 호박 그 안쪽에 정말 주황빛이 도는 그 색상이에요. 뒷부분은 아이보리로 요렇게. 아이보리 색상도 굉장히 연출하시면 재밌어요. 요런 거 진짜 제이드 민트 같은 거랑 이렇게만 연출하셔도 너무너무 컬러 예쁘죠. 제이드 민트 진짜 저는 정말 어려운 컬러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같은 진짜 매트인데도 이렇게 연출하느냐, 이렇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느낌이 너무너무 다르죠. 뒷부분 요렇게 주황빛으로 요렇게 같이 연출하셔도 정말 식탁이 환해지죠. 저희 보통 쓰시는 식기들 대부분 이제 화이트가 주력이고 뭐 포인트로 다양한 컬러 있는 그런 식기들 있지만 어떤 컬러든지 그릇하고도 어울리는 정말 갖고 계신 커트롤이나 요런 그릇하고도 너무너무 찰떡인 아이펌킨 보여드렸어요. 아이펌킨 그리고 실리콘이잖아요. 영하 40도부터 영상 250도까지 정말 튼튼한 소재, 안전한 소재, 마리포사 나비의 날개짓 같은 마리포사 매트 10가지 컬러 보여드렸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네, 저 피자 도우 아닌가요, 형님? 이 댓글이 계속 보여가지고 계속 웃음이 나오는데 일단은 네 스페인 마리포사 칼라 10가지 보여드렸고 마리포사 최고 장점 정리를 좀 해봐드리면 굉장히 튼튼한 소재 실리콘 그리고 10가지 칼라인데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연출이 다양하게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열탕 소독 전자레인지 소독 가능하시니까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최고 장점, 식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식탁에서 식사하실 때막 떠들면서 웃고 즐기시면서 식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정숙하게 손님 오셨을 때 조용히 식사하고 싶으실 때 방음 효과까지 있다는 거. 이렇게 식탁에 그려놓는 그런 소리 조금 줄여주는 방음 효과까지 있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스페인 마리포사 오늘 라이브 중에 구매해 주시면은 오늘 즉시 출발한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 한국 도자기 80년 역사를 지닌 한국 도자기 브랜드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트위근 유용 매트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게 일단은 저희가 업데이트 하자마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정말 인기가 너무너무 좋은 네, 매트 10가지 칼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제가 방송에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오는 칼라들이 정말 칼라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10가지 칼라가 다 너무너무 예쁜. 일단 버건디 칼라 보여드릴게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딱 에그 모양의 딱 정형화된 사이즈 45cm 굉장히 좋은 사이즈죠. 그리고 폭 34cm로 이렇게 화면에 꽉 차는 네, 사이즈의 1인 정말 어떤 그릇을 올려놓기에도 정말 충분한 사이즈의 트위그 뉴욕 매트이고 요거는 인조 가죽입니다. 인조 가죽. 그 인조 피혁이라고 저희 많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소재잖아요. 요것도 일단은 최대 장점,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가격 한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10가지 컬러 그리고 너무너무 예쁘고 요게 지금 굉장히 핫한 버건디 컬러입니다. 버건디 컬러 이제 가을이 찾아와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트위그 뉴욕이지 않습니까? 요 부분 또 트위그 뉴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각인이 된 네, 트위그 뉴욕이라고. 그리고 이 겉표면이 굉장히 반들반들해서 방수, 방음 효과, 그리고 스크래치 효과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거 아이들 이제 막 포크로 삭죽! 그러면서 막 긁어댈 때 엄마들 속상하잖아요. 비싼 매트, 가죽 매트, 막뭐 무양 예쁜 그런 매트들 막 긁어대면 너무 속상하신데 스크래치도 강합니다. 제가 굉장히 세게 긁고 있는데도 스크래치 강하고 가성비 진짜 너무너무 좋은. 근데 트위그 뉴욕 단점이 조금 있어요. 이런 미끌미끌한 일반 요런 합성목의 요런 테이블은 약간 밀릴 수 있다는 거, 약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 칼라 너무 예쁜. 네, 일단 버건디 칼라 양면으로 이렇게 같은 재질의 합성 인조 가죽 네 소재로 버건디 칼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저 트위그 뉴욕 매트는 인조 가죽이다 보니까 저희가 잘 펴서 배송을 해드리긴 하지만 댁에서 보관하실 때 말아서 보관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시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국 생기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릇 얹어놓고 사용하시다 보면 없어진다고 해도 접어서 보관하지 마시고 돌돌돌 말아서 돌돌돌 말아서 보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대부분 식탁에 저희 식탁 매트로도 이용을 하시지만 커피 머신, 홈카페 같은 거 하실 때 예쁜 컵 DP에서 올려놓으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칼라가 일단 너무 예쁘잖아요. 버건디 칼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버건디 다음으로 인기가 아주 좋은 옐로우 칼라입니다. 옐로우. 겨자 색상에 굉장히 요 아이도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신. 아까 버건디랑 이렇게만 해놔도 가을이죠. 가을이 왔어요. 너무너무 예쁜 칼라. 트위그 뉴욕이잖아요. 또 이렇게 옐로우 칼라로 깔끔하게. 이게 특히 그리고 방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저희 음식물 이렇게 국물 있는 요리 같은 거 드실 때안 흘릴 수 없잖아요. 흘리면 바로 닦으시면 바로 지워지는 방수 방음 효과. 스크래치 굉장히 강하고 칼라 너무 일단 예쁘고 그리고 요것도 140g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벼운 인조 가죽이다 보니까 마리포사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마리포사가 조금 약간 실리콘 이렇게 보관도 용이하고 가볍다 요거는 모양은 딱 잡혀 있고 칼라 너무 예쁘고 일단은 가격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트위그 뉴욕이잖아요. 옐로 칼라 보여드렸고 그다음이 베이지. 베이지 칼라. 이 베이지 칼라도 정말 뭐 기본이죠. 정말 기본 칼라. 이거는 정말로 대리석 식탁 같은데 한번 깔아보세요. 대리석 식탁이 은근히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소음도 막아주고 칼라도 너무 튀지 않게. 대신 요런 베이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아이들과 같이 매치하시면 조금 포인트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칼라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보리 칼라는 뭐 정말 좀 무난한 색상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좀 분위기 좀 차분하게 하시고 싶은 고객님들이 많이 선택해 주시는 아이보리 칼라. 정말 사이즈 45에 34 굉장히 넉넉합니다. 두께 굉장히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탁에서 살짝 밀릴 수 있지만 식사하시면서 식탁 분위기 내시기에는 그만이다. 뭐 인조 가죽 소재로 굉장히 튼튼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스크래치에 일단 강하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린 칼라. 이거는 정말 업데이트 하자마자 저희가 그린 칼라는 정말 없어서 팔지 못했던 그린 칼라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린입니다. 진한 그린. 지금 요런 아이들 베이지하고도 요렇게 매치를 해봐주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트위그 뉴욕 최대 장점. 정말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고 칼라 너무너무 예쁜 그린 칼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정말 사이즈 너무 넉넉하고 좋아요. 사이즈 너무 넉넉해서 1인 식탁에 밥, 국, 그리고 냄비까지도 올려질 정도로 물컵, 그리고 뭐 반찬 용기 2개 정도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 그리고 일단 그린 컬러 너무 예쁘죠. 요 인조 가죽에 반짝반짝 실용성 높은 먼지 같은 거 툴툴 털어내시면 금방 없어져요. 깔끔한, 네, 가볍고. 그린 칼라 보여드렸고, 민트 칼라. 요 아이의 베스트 3 안에 드는 버건디와 맘먹는. 이렇게 해서 저희 민트랑 버건디랑 요렇게 많이 선택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민트 칼라도 진짜 너무 예쁘죠. 민트 칼라는 제가 아까 뭐 다양한 칼라 보여드렸지만 정말 베이스로 기본은 한 장씩 다 모두 선택해 주시는 민트 칼라입니다. 너무 예뻐요. 양면이 같은 요거 구겨서 보관하지 마시고 돌돌돌 말아서 혹시나 사용하지 않으시게 된다면 돌돌돌 말아서 이제 보관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이 칼라가 예쁘기 때문에 식탁 위에만 올려놓긴 좀 아까워요. 저희 화장대 위에도 이렇게 얹어놓고 화장품 예쁘게 데코 하기도 하거든요. 그릇도 저는 이제 액세서리 담는 용도로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정말 활용 너무 좋은 네, 핑크 칼라 보여드릴게요. 핑크랑 민트 불변의 진리죠. 요렇게 정말 파스텔 톤의 화이트 식탁에 너무 잘 어울리는 민트 칼라가 또 베스트 3였다면 이것도 베스트 5 안에 드는 핑크 칼라. 핑크 굉장히 지금 인기 좋은 이유는 어떤 칼라, 버건디 칼라든 민트 칼라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린 칼라든 다 너무 잘 어울려요. 사실 10가지가 다 믹스하시기 너무 좋은 톤의 칼라. 제가 지금 칼라를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진짜 칼라 너무너무 예뻐. 색상이 다 너무너무 예뻐요. 가볍고 인조 가죽이고 방수, 방음, 스크래치까지 굉장히 강한 이렇게 핑크 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넉넉한 사이즈. 진짜 화면에 꽉찰 정도로 45에 34. 굉장히 넓은 그리고 두껍지 않습니다. 140g으로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서 금방 쑥 씻어서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아요. 난 그레이 칼라입니다. 그레이. 정말 요 기본이죠. 그레이 칼라. 깨끗한 요 인조 가죽이 주는 요 진짜 가벼운. 자, 종이를 제가 지금 만지고 있나? 요 정도로 진짜 조금 가볍고 소재 좋고 칼라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트위그 뉴욕이잖아요. 한국 도자기 브랜드 트위그 뉴욕. 그리고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진짜 약간 좀 흰색은 아니고 약간 크림 화이트 색상. 아이보리 색상이긴 한데 이 앞부분은 굉장히 요 맨들맨들한 요 부분이 방수 방음 효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크래치도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크로 막 이렇게 긁어대도 정말 가성비 좋게 이렇게 깨끗하게 맨질맨질하게 겉표면 트위그 뉴욕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보리 색상. 정말 넉넉한 사이즈. 그리고 그 다음에 블루 색상입니다. 블루. 요렇게 깔끔하게. 블루는 또 진짜 이런 아이보리랑 같이 요렇게 매치하셔도 우드 식탁에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우드 식탁. 블루 색상.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칼라가 너무너무 예쁘다. 블루. 그리고 트위그 뉴욕 이렇게 깔끔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자, 그 트위그 뉴욕 저희 머그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머그 보러 오셨다가 진짜 많이 구매를 해주고 계신 트위그 뉴욕 매트입니다. 다크블루 칼라입니다. 다크블루. 다크한 정말 진한 남색의 이 정말 이 고급스러운 색상의 부드러운 맨질맨질한 요 겉표면이 굉장히 또 가성비 좋은 방수, 방음 효과, 그리고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한
다크블루 색상도 만만치 않게 인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블루톤으로 맞춰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런 아이들은 진짜 아까 보셨던 이런 민트랑 같이 이렇게 같이 초이스 하셔서 이용해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가성비 너무 좋은. 컬러가 너무너무 다 예뻐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진짜 뭐 흘리셨을 때 물티슈로 한번 금방 닦아내시면 오염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뭐 방수, 방음, 뭐 스크래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김칫국물 같은 거 흘렸을 때도 물티슈로 한번 슥 닦아내시면 진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거 진짜 화이트 식기랑도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사진 찍어 놓으니까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갖고 계신 화이트 식기랑도 이렇게 연출해 보시라고 진짜 10가지 컬러 트위그 뉴욕 10가지 매트로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저희 10가지 컬러 모두 인기 좋습니다. 대부분 뭐 핑크라든지 버건디라든지 민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제 다크블루 이런 아이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고 계신 가성비가 진짜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오늘 알림받기 설정하시면 또 거기서 또 할인 조금 받으시고 오늘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오늘 출발, 내일 받으실 확률 거의 90%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스페인 마리포사 두와 매트, 그리고 트위그 뉴욕 매트 두 가지로 오늘 인사를 드려봤는데요. 진짜 피자 도우처럼 가벼운, 정말 너무너무 가벼운, 140g밖에 되지 않는 이, 네, 마리포사 매트는 정말 한번 구매, 아, 이거 좀 약간 괜찮을까? 의구심에 구매하셨다가 재구매율 굉장히 높은, 네, 그 엘솜에서도 굉장히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네, 두화 매트. 그리고 또 가을, 이제 결혼의 계절이 다가오고, 손님이 오신 추석이 다가오고,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연휴가 또 이번 되게 길더라고요. 그럴 때 손님 대접하시기에도 식탁 매트 하나로 진짜 오래된 식탁이든 새 식탁이든 분위기 체인지 하실 수 있도록 이용하실 수 있는 정말. 그리고 두화 매트 이거는 또 양면으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두장 정도만 구매하셔도 오늘 이 분위기, 오늘 이 분위기로 다르게 연출 가능하시도록 진짜 실용적인 제품. 오늘 엘솜에서 매트 두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뭐 매트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셨다. 그러면 이 라이브 중이 아니더라도 라이브 다시 보기라든지 뭐 쇼클립이라든지 다양한 채널로 오시고 구매해주시는 고객님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엘솜 66번째 라이브는 매트 방송으로 네, 짧지만 강하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화요일도 오늘도 약간 흐리긴 하지만 낮에는 아직도 덥다고 합니다. 식사 맛있는 거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엘솜의 김실장이었고요. 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